자, 안녕하십니까. 트릭입니다. 자, 오늘은, 설전이라서, 제가 실은 고정짐이 꽃이 좋고, 꽃이 좀, 물량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, 설전에 이제 꽃이 막 피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보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, 꽃을 최근에 왔다 갔다 많이 실어가지고, 제가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, 음성으로 올라오는 꽃을 싣고 올라왔다가, 짐을 잡으려고 막 생각했는데 뭐 위에 경기권 시내바리 뭐 중부권 시내바리 뭐 이렇게 시내바리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와 짐이 없더라고요. 짐이 너무 없어요. 진짜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와 진짜 너무 없어요.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옷을 내리면서 코를 계속 봤습니다. 봐가지고 울산 가는 당착짐이 또 있길래 일단 잡았어요. 잡으니까 사장이 좀 다급하더라고요. 다급한데 심리적인 위험이 좀 다급한 것 같아서 사장님 요 좀 얼마 좀 더 올려주면 다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협상을 받죠. 그러니까 아 오케이 근데 차가 너무 늦게 잡혀가지고 앞차가 자기 사무실 차를 먼저 보냈답니다. 용차가 너무 안 잡혀가지고 먼저 보내가지고 집사람이 전화가지고 통화한다고 무슨 말인지 앞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. 아무튼 요거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짐을 실어야 되는데 조금 기다려달라 하더라고요. 앞차를 먼저 배차했다고 자기네 사무실차를 먼저 들어가라 했다고 그게 명단이 너무 그 알고 핸드모비스더라고요. 핸드모비스 그래가지고 그게 차량번호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먼저 들어가도 그 차가 먼저 실을 수밖에 없다. 그 차가 싣고 나가면 또 뭐 정리를 하고 한 3, 40분 정도 있다가 실을 준다네요. 그래가지고 일단 뭐 워낙 일이 없고 해서 알겠다 하고 그래서 당착으로 오늘 가면 무조건 내려준다 하니까 일단 한번 들어가 봅니다. 여기 음성 쪽에 자주 올라왔는데 우수한 가는 이 현대 가는 짐은 처음 실어봅니다. 네, 여기를 한 3년 넘게 매 수요일마다 올라왔는데 이 짐은 처음 실어봅니다. 근데 일단은 저 현대라서 현대차만 될 줄 알았더만 또 알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타차지가 현대가 아닌 것 같아요. 무슨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현대 자동차 안에 가는 게 아니라 현대 자동차 그 뭐 하청업체겠죠. 그쪽으로 가니까 관계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한 2km 남았는데 뭐 가서 상차를 어떻게 봐도 될지 뭐 어떻게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상황은 항상 현장 가서 봐야지 알지 뭐 잘 모를 것 같아요. Let's get it! 일방통일왕이라는데 저 사람 왜 이리 오는 거야? 자, 여기 안에 들어왔습니다. 안에 들어왔는데, 여기는 뭐, 현대자동차 부품 물류센터 같아요. 물류센터. 그래서 뭐 생산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, 생산하나? 잘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, 끝에서 좌회전, 또 좌회전 해가지고, 뭐, 왼쪽에 대라고 하니까, 일단은 가서 차 대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상차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. 상차해서 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몰랐어, 미리. 지금 들어온 지 한, 시고 1시간 정도 됐습니다. 1시간 정도 됐는데 아 여기도 보니까 다른 하청업체에서 막 물건을 만들어 오면 여기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어디 갈 거를 분류해서 다시 팔레트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각 지역구로 가는 차들이 다 뚜껑을 열어놨어요. 열어놓으면 나온 대로 바로 실어주는데 아 한 차를 저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차 된 지는 이제 한 20분 됐어요. 제가 볼 때는 한 시간 더 있어야지 출발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짐을 취소시키고 다른 짐을 잡아보려 했는데 마땅히 다른 짐도 없고 그시기 하네요. 좀 일찍 내려가려고 했는데 야 그리고 내일 또 미리 실을 걸 지금 보고 있는데 내일 또 부산 내려가도 딱히 뭐 실을 만한 짐이 없어요. 집업도 맨날 징징대고 이거 이래야 되겠나 이거 막 트럭이 화물 유튜버가 이래요. 풀의 정신이 부족해서 되겠습니까 이거. 와 떠라 이거 뭐 하여튼 짐도 없고 막 일도 없고 이러니까 심리적으로 막 조급함도 생기고 합니다. 근데 그걸 다 이겨내야 되고 최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움직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사람이지라도 그게 잘 안 되죠.
안 되지만 어쩌겠습니까. 일단 운송사에 전화를 했어요. 전화해가지고 아 이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 얘기하니까 아, 한번 조치를 취해보겠다고 하는데 뭐 조치가 되겠습니까. 자기는 사무실 앉아있기 때문에 뭐 여기 있는 상황을 잘 모르니까 조치가 될지 모르겠어요. 일단은 말은 전달해놨고 어 전화 왔네. 여보세요. 알겠습니다. 예. 아이고 미안해 죽을라네. 어쩌겠습니까. 자기 차도 앞에 시빨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답니다. 저 차 같은데 저 차 지금 거의 다 실었구만. 하여튼 시빨이도 대기하고 있다고 그 차보다 먼저 가게끔 자기가 노력을 해본답니다. 노력이 되겠습니까. 일단은 상차되는 대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. 지금 일단 내 팔에 질려 있어요 지금. 긍정적인 마인드 참 쉽지 않은데 어쩌겠습니까 해야지. 어 저 시빨 저는 다 실어가네. 이제 다 실었네. 출발하겠네. 아 씨. 아무튼 렛츠 기릿. 자 아 전화로 막 이렇게 좀 했더만 빨리 출발했습니다. 예 3시 35분인데 통화하고 한 20분 있다가 바로 출발했네요. 그래도 4시 반 정도 출발 예정이었는데 한 30분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. 자 아무튼 지금 가면 한 8시 한 반? 8시 한 40분? 7시 한 반에서 40분 정도 도착할 것 같습니다. 내려놓고 일단은 내일 잡을 짐을 미리 보고 있는데 아우 없어 짐이 없어요. 자 아무튼 울산 가서 다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. 하차를 시작했습니다. 아. 보니까 그냥 차가 한 대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그 차 때문에 그 차는 하차라고 또 상차를 또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오래 걸렸어요. 한 40분 정도 기다렸다가 지금 들어와서 하차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뭐 식사 시간 뭐 얘기하면서 안 내려주려고 하는 거 부탁해가지고 겨우겨우 내립니다. 내리기만 하고 자기들 밥 먹으러 간다네요. 다행히 와. 기다렸다가 들어왔는데 못 내리고 식사 시간 걸리면 돌아버리고 진짜 그때는 뭐 와 멘탈 안 잡힙니다 진짜. 다행히 뭐 하차를 해줘서 다행히 천만다행입니다 하고 저는 내려갔다가 집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부산 신안 가서 또 짐을 실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는 대기업이라 가지고 촬영이 안 될 것 같아요. 아니 여기는 대기업이 아닌데 여기는 뭐 창고 쪽 그 하청업체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물류창고 같아요. 자 아무튼 요거 내리고 바로 또 집으로 갔다가 내일 또 맑은 정신으로 또 정신 차리고 아침에 또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트리킹이었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